여러분 지금이 그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벌복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이 처음 그 나오고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인터넷에서 뭐 들어가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세 번째 시간을 서점에 나와 있는 그 평전이란 책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데 그 서점에 나와 있는 그 평전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번째 시간에 가서 하겠다. 이번에는 역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또 이런 그 벌복의 자취를 찾아서 미국을 여행하는 그런 그 블로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을 블로그에 실린 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돼 가지고 한국 사람도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 같은 진짜 서민 중에 서민인만 미국 여행을 안 하지. 요즘에 막말로 개도 소도 미국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펄벅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그래가지고 펄벅의 그 생활한 발자취를 찾아보겠다고 이래서 나섰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펄벅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여행을 해본 경험자들이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박진이라는 여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수필을 쓰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수필을 쓰는 여자니까 같은 이제 문필가로 입장이니까 펄벅을 한번 펄벅의 그 발자취를 찾아서 가보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그린 힐스팜이라는 농장을 찾아갔어요. 이 여자가. 이 그린 힐스팜이라는 건 뭐냐면 펄벅이 이 한때 미국에서 농장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 한 켠에 이제 자기의 서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서재에서 글을 쓰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펄벅이 운영했던 적이 있는 그린 힐스팜을 이 여자가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린 힐스팜은 지금도 농장이냐? 지금은 농장이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가 그 박물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펄벅의 박물관으로 사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여기 또 펄벅의 박물관이 되어 있지만은 또 그 펄벅의 재단 본부가 여기 있다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펄벅이 살았을 때는 농장으로 운영이 되지만은 펄벅이 죽은 후에는 농장이 아니고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펄벅 재단의 본부가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이라는 여자가 그린 힐스팜을 직접 찾아가 보고 쓴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벅 재단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피츠버그에서 필라델피아까지 6시간 운전 거리인데 그녀의 성을 딴 벅스 칸츄리 그린 힐스팜까지 5시간 17분이 소요되었다. 아, 그러니까 그 피츠버그에서 필라델피까지 6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또 벅스 칸츄리 그린 힐스팜까지 5시간 17분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자동차로 한 1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다고 하죠. 대단하죠. 그곳에서 1949년
웰컴 하우스가 설립되고 1964년 펄즈 벅스 파운데이션이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국제 입양 규약 변경으로 2014년에 해서 2014년에 웰컴 하우스가 없어지고 입양 없이 지금 보조 형식으로 바뀌어 지금은 펄스 벅스 인터내셔널로 불린다.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35년간 영문 학교사를 했던 돈스트의 설명과 안내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35년 동안 영문 학교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의 안내로 여기를 이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펄스 벅 인터내셔널로 불린다.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아니요. 이건 한 거고 펄이 1935년 52에이크로 대지를 구입했는데 현재 68에이커 거의 8만 3천여 평으로 확정되었다. 지금은 여기가 그 그린힐스 팜이었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농장이 아니고 박물관과 이제 펄벅 재단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총 면적이 얼마냐면은 8만 3천여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범위죠. 여러분 그 8만여 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이죠. 그러게 그 넓은 땅에 펄벅의 이제 박물관, 펄벅의 이제 재단 본부가 있다는 겁니다. 웰컴센터 건물에 들어서면 기프트샵을 가운데로 오른편에 사무실, 교육원, 회의장이 있고 왼편에 12개의 명예박사학위 및 퓰리처와 노벨상장이 전시되어 있다. 그린휘슬스 농장의 예전 의향관이 문화센터로 변신한 입구엔 고운 꽃이 가득하다. 펄이 거주한 은회색 돌로 지어진 스톤 하우스는 녹색 초원 위에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힐스 농장이 있을 때 소를 키우던 그런 위안관이 지금은 그 문화센터로 변신되어 있고 입구에는 고운 꽃들이 가득히 가꿔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이 거주한 은회색 돌로 지어진 그 집은 지금은 그 아주 녹색 초원 위에 은은한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이 거주했던 은회색 빛깔의 그 스톤 하우스는 그 주변의 그 녹색 초원과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아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펄은 중국에서 대략 40년,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다. 중국어가 모국어가 된 데는 보모 마의 영향이 컸다. 그녀를 따라 자주 절에 다니며 불교를 접했다. 공 선생은 펄이 13세까지 개인교사로 유교 철학사상을 심어주었고 부모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크리스찬으로 성장했다. 동양문화를 실생활과 교육으로 접하면서 남다른 인류애와 균형 잡힌 세계관과 열린 시각과 사상을 문학과 삶으로 보여주었다. 찰스 디킨스를 6세부터 즐겨 읽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던 그녀는 사회 문제점을 발견하는 해안과 그것을 비판하는 용기를 배웠을 것이다. 엄마는 늘 미국이 최고라며 찬양했으나 18세 미국 대학에서 본 고국의 모습은 현실과 너무 다르고 여자와 흑인에 대한 편견으로 혼란스러웠다. 여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남기를 원했으나 아픈 엄마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을 찾고 싶었다. 중국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 헌신하는 부모와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미션을 직감했다. 중국 농업 선교사로 농민 경제에 관심했던 코널대 출신인 로싱벅을 만나 25세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펄벅이 첫 결혼한 것이 이제 25살 때입니다. 로싱은 아내가 디킨스 책을 읽는 걸 싫어하고 성경책을 보기를 원하는 등 너무나 달라 펄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펄의 유일한 친딸인 캐롤이 태어나고 자궁종양으로 불임이 되자 남편과 사이는 더 멀어졌다. 그러니까 첫 딸을 낳고 자궁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폴이 이제 불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남편과 자기 자신은 너무나 달라서 폴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폴의 유일한 친딸인 캐롤이 태어나고 자궁 종양으로 불임이 되자 남편과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난징에서 폭도들이 폴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상황에서 겨우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정상이 아닌 딸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록펠러 재단이 로싱에게 연금이 지원 제의를 잠시 미국에 방문하면서 캐롤이 평생 5살 정도의 정신적 감성적 불치병인 페닐케톤 요증으로 진단을 받고 뉴저지 요양학교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딸의 병명이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이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그런 병 진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장애아였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 펄벅은 딸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세계에 입양 세계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뭐 혼혈 사생아 뭐 이런 그 아이들을 입양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요양학교로 보냈다. 대가족을 갖고 싶었던 펄은 미국 고아원에서 제니스를 양녀로 맞아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다. 글을 쓰게 된 이유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캐롤은 요양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엄마의 의무가 더 큰 동기였다. 그녀가 구입한 집이 4,600달러에 비해 캐롤의 학비는 매년 2,000달러나 되었다. 로싱은 캐롤의 상태를 비관하여 일에만 빠져 지내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딸의 그를 요양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펄벅이 구입한 집이 4,600달러였었는데 집값이 펄벅이 그 구입한 집값이 4,600달러였었는데 캐롤의 1년 학비가 2,000달러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집값의 반 정도가 캐롤의 학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학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롤이 저 이 펄벅이 캐롤의 학비를 대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정신적 공허함도 있었겠지만 그 첫 번째 남편한테 애정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태어난 딸도 그렇게 병신 딸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굉장히 그 정신적 공허함도 있었겠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살 때 그 경험담 이런 거를 글을 쓰게 되면은 이 아마도 이 글이 대박이 터질 거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그 예상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캐롤의 학비 뭐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신의 동풍서풍을 인정하며 가능성을 단번에 간파한 유명한 출판사 사장을 알게 되었다. 하버드 출신으로 작가이기도 한 리차드 월시는 펄이 쓴 왕릉을 대지로 책 이름을 바꾸자고 권했던 마케팅의 천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지라는 소설을 말이죠. 대지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을 했던 게 이 월시라는 그 출판사 사장이죠. 출판사 사장이 이 책 이름을 대지라고 붙이자 해서 출판한 것이 진짜 대박이 난 겁니다. 이름을 잘 붙인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이죠. 마케팅의 천부적인 사람이었다. 이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 월시라는 사람은 아주 마케팅에 그러니까 영업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펄은 전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리차드와 재혼했다. 리차드는 대지를 당시 담뱃값 정도에 준하는 포켓북으로 만들어
대량 판매로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전무후무한 일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처음 그 나온 돼지는 뭐 담뱃값 정도의 그런 아주 소형 북으로 포켓북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것이 대박이 터졌다는 거죠. 70여 개의 언어로다가 이제 출판해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죠. 캐롤의 학교 요양기관이 있던 뉴저지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필라델피아의 북쪽에 위치한 스톤하우스 사진을 보고 단번에 구입했다. 그래서 그 책을 파는 돈으로 엄청난 그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으로 이 지금의 그 농장이 있던 스톤하우스 건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 이제 그 펄벅이 생활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집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으로 돈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가치가 있었다. 내부는 펄이 중국에서 돼지를 3개월간 단숨에 집필할 때 사용하던 넓은 데스크와 의자뿐 아니라 디킨스 책, 상하이 녹색 카펫, 엄마가 직접 그린 유화, 외가에서 유물로 내려온 은그릇으로 장식했다. 캐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자 마음 놓고 주말과 휴일엔 픽업해서 시간을 내어 함께 음악도 연주하며 클래식을 즐겼다. 펄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 피아노와 오르간을 전문가처럼 연주했다. 목조 천장과 마룻바닥의 거실에 위치한 그랜드 피아노와 커다란 오르간이 있고 그녀가 치던 악보도 정겹다. 양녀인 제니스 외에 20년에 걸쳐 6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중국 음식으로 직접 요리했는데 솜씨가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그 책을 출판한 수입으로 스톤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서 이제 그 펄벅이 생활하면서 평소에는 클래식 음악도 즐겨 듣고 또 펄벅이 그 뭐 피아노도 즐겨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솜씨가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끔 그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 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중국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런 시간도 즐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녀는 거기서 미세스 월시로 통했다. 양자인 에드거는 원래 엄마 이름도 모르고 자랐는데 하버드 재학 중 친구가 방문해서 아니 네 엄마가 펄벅이어서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노벨상과 필리처상을 가족 서재에 있는 구석 소파 서랍에 간직했고 겸손해서 이웃에서도 그녀가 유명한 작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가족의 서재 옆에 있던 아이들의 플레이룸을 개방하여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마을 사람들이 쓰게 하고 책도 빌려주었다. 1942년에 펄과 남편은 동서협회를 설립해서 아시아 학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커뮤니티 사람들과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로 사용했다. 특히 혼혈 아이들을 백인 집에 입양시키는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 획기적이었다. 웰컴 하우스를 통해 50년간 5만 6천여 명을 입양하게 도왔다. 리차드는 두 번째 중풍이 치명적으로 와서 코마 상태가 되어 1960년 세상을 떠났다. 25년간 결혼 생활과 기막힌 팀으로 함께했던 것에 감사하며 그에게 바치는 책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던 그 리차드 월시는 그 첫 번째 중풍이 와서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 아주 독한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코마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다가 1960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을 했던 그 리차드 월시와는 25년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아주 그 가부장적인 남편을 만나고 무뚝뚝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고 공허한 그런 그 시기를 보냈으나 두 번째로 만난 출판사 사장 리차드 월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조언을 또 그 펄벅에게 했고 또 아주 그 재미난 가족 생활을
가정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 결혼생활이 25년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인 중풍을 받아가지고 25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리차드 월시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하우스 끝문에다가 겨울에도 춥지 않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긴 통로를 덧대어 그녀의 작업실과 연결되게 건축했다. 양쪽으로 문을 내어 초원의 맞바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펄은 어릴 적 중국의 넓은 초원을 떠올리며 누구든지 환영했다고 한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퇴고를 거의 필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써서 거의 1년에 두 작품을 내놓을 만큼 왕성한 집필을 했다. 또한 인권운동가로 많은 팜플렛과 글을 썼다. 일본 침략 협조 중단을 위한 미국위원회를 위한 라디오 대담도 서슴지 않았다. 그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농장 한켠에다가 그 톤스 하우스 그 한켠에다가 이제 자기 글 쓰는 집필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한 두 번씩 꼭꼭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하죠. 여성에 대한 차별 부당성을 인식하고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에 민감했다. 린 위탕과 함께 미국 인도연맹 명예회장으로 인도 독립을 주장했다. 1941년 미국에 거주한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절반이 참석한 축하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문명세계를 구하는 전쟁이 아니라 단지 유럽 문명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용감한 언급을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의 아내와 펄은 각별한 사이였고 중국인 이민 배제법 철폐가 되도록 종용했다. 1962년 펄이 케네디 대통령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참석한 가지 않는 길 시로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가 중국에 대해 무지한 재클린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진이 있다. 잠깐만요, 여러분 리딩을 하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목을 축이고 목을 축여가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얘기를 시작한 지 22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시인 중에 말이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후보자로 31번이나 올라 초대를 받았는데 중국에 대한 것만 쓰는 작가가 뭐 대단하냐. 그녀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누구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펄버그를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펄은 여자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필명을 존 세지? 이로 바꿔 몇 년 후에 중국의 소재가 전혀 없는 더롱 러브 등을 써서 세간인들이 펄벅 스타일 같다는 평을 들으며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여성의 권위와 인권을 주장하지만 페니스트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드거 후보는 그녀를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고 거부감을 드러낸 FBI 파일이 수두룩하다. 펄은 일본과 전쟁으로 가난해진 중국인들을 위한 자금을 적극 대어주고 모금 운동을 하는 등 인류애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자에겐 비판당하고 중국 문화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정부에서도 미움을 받게 되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초대로 함께 중국에 가려 했으나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인 거절의 편지를 받았다. 아픔이 컸을까? 그녀는 폐암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펄이 세상을 떠날 그 당시의 일은 다음 시간에 펄벅 평전을 근거로 얘기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전에 올라온 펄의 마지막 순간, 그 폐암을 앓으면서 인생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이제 다음번에
4회 때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닉슨 대통령이 그 중공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중공을 가려고 벌보기 했지만 중공 정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갔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의 보모 마가 알려준 하늘 아래 우리는 한 가족이란 불교 사상으로 공 선생에게 배운 위아 브라더스란 중국 철학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온몸으로 실천했다. 그녀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스천 측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몇 명이나 구했는 것을 묻는다면 그녀는 깊고 푸른 눈을 반짝이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것 같다. 어디까지나 폴의 대지일까. 이곳에 캐롤이 7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지내온 여인이 있다. 양여인 제니스다. 몇 년 전 죽기 전까지 작은 꽃 한 포기에도 엄마의 발자취를 구석구석 담은 것 같다. 펄이 결혼 전까지 쓰던 성 사이든 스트리커를 쉽게 중국어로 사이 그리고 펄이라는 이름으로 진주로 묘비명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했다. 펄복보다는 진주로 살고 싶었을까. 그녀의 무덤 주위엔 진주빛 꽃들이 뒤로는 대나무 숲이 전설을 담은 듯한 동쪽 바람소리를 낸다. 드넓은 푸른 대지의 주인이 미소를 닮은 햇살이 눈부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국 산문이란 책의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거는 이 펄벅이 중국에 살 때 중국식 이름이었죠. 진주라는 건. 이 그림이 이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바로 그린 힐스 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펄이 그 생활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첫 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그 펄이 이 집에서 살면서 이제 농장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농장이 아니고 펄벅의 박물관 그리고 펄벅재단의 사무실로 쓴다고 합니다. 펄벅재단의 본부가 바로 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박진이라는 여자가 수필을 쓰는 여자인데 평소 펄벅에 대해서 펄벅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펄벅의 자취를 따라서 이제 굉장히 오랜 1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긴 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손수 운전을 하면서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펄벅이 살았던 이런 집들 이런 그린 힐스팜을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펄벅이 살았을 때 운영했던 그린 힐스팜의 그 농장이고 이 집은 스톤 하우스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 큰 농장까지 그 중국의 선교사라면 여러분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종교 그 전파나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그 이런 집을 짓고 농장을 갖게 된 것은 부모들의 유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들이 무슨 유산을 줬겠습니까? 아니 부모들이 그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이거는 부모들로부터 뭐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농장과 집을 지었다기보다는 이거는 순수하게 펄이 벌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펄이 책을 쓰고 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차드 월시라는 그런 그 출판사 사장이 아주 영업 활동에 뛰어난 그 소질을 갖고 그래서 펄벅이 쓰는 책이 펄벅이 쓰는 처음으로 펄벅이 쓴 그 대지라는 소설이 이렇게 쬐끄맣게 포켓북을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마한 수입을 받고 그리고 또 더욱이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노벨상으로 뽑힌 노벨상금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파트가 다르죠. 이 펄버그 여사는 문학상이고 노벨 문학상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상은 평화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노벨상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책을 출판해서 또 수많은 수입을 얻고 그러니까 뭐 대지란 책을 써서 미국에서 쇄판까지 찍어낼 정도였었다니까. 그리고 한 번 서점에 풀리면 그 책이 다 동이 나버리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이 세 번씩 찍어냈다니까 그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건 거기서 수입을 얻지.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또 수입을 올렸지. 그래서 이 펄버그 이런 큰 농장과 근사한 집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그렇고 다음에는 말이죠. 다음 또 소개할 글이 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아까 바로 전에 여자는 수필을 쓰는 여자였었는데 이 여자는 뭐 수필을 쓰는 여자는 아니고 그냥 이제 평범한 뭐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도 그 펄버그의 자취를 찾아갔습니다. 그 펄버그의 자취를 찾아갔던 그거를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그 웨스트 버지니아 존 덴버 노래 들으며 찾아간 펄버그 하우스. 예, 자기 이제 펄버그 하우스로 운전을 하면서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그린 힐스 팜 이 농장의 이 겁니다. 초원이죠. 초원. 펄버그의 생가가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힐스보로로 찾아간 날은 기온은 무척 높았지만 하늘은 맑고 바람도 간간이 불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말 그대로 버지니아 주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주이며 에팔레치아 산맥에 자리한 공기가 고도가 높은 공기가 맑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날씨는 더웠지만은 습도가 낮아서 아주 쾌적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도가도 펼쳐진 산과 들판에 따라 하얀 뭉게 구름도 장난치던 모습을 바꾸며 우리를 따라왔다. 존 덴버가 노래했던 블루리지 마운틴과 셰넌도어 이 리버가 있는 곳, 셰넌도어 리버가 있는 곳, 천국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달리며 남편과 함께 존 덴버의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운전을 하면서 존 덴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운전을 하면서 펄버그의 자취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게 바로 존 덴버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뭐 존 덴버의 노래를 들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인지라 어디든 홈페이지는 오픈 정보나 운영 시간이 뒤죽박죽이어서 미리 전화를 해보았더니 4시까지 문연다고 했고 하우스 투어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 4시까지만 문을 연다는 미리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오후 4시까지만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 오후 4시가 넘으면은 관람객들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 투어도 제공하고 있다. 하우스를 돌아보는 것도 펄버그 생활했던 그런 집도 돌아보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셔우드 앤더슨이 말년을 보낸 버지니아의 리쉼팜이 있는 마리온에서 산과 강과 하늘만 보며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존 덴버의 노래만 벗삼아 3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렸지만 30분 넘기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오후 4시가 넘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그린 힐스팜 여기를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네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두리번 거렸지만 인기척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문 닫을 4시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 뭐 도착했고 보니까 인기척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할런지 뭐 안내자도 없고 그래서 뭐 허둥지둥하고 있었다고 하죠. 남편과 나는 각각 각자 반대편 집으로 달려가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도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야말로 노랫말처럼 천국이었다. 두 집 가운데 내가 찾아간 곳이 투어가 시작되는 장소였다. 짧은 반바지에 슬리퍼, 머리를 묶고 편안한 차림을 한 도슨트 분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다. 요즘 방문객이 없어 문을 잠가 놓았다고 하시며 오전에 전화한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안 오는 줄 알았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다. 입장료는 10불인데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먼저 투어부터 하자고 하셨다. 10불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백 천만.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 조금 넘네요. 한 만 오천 원 정도로 지금 환불로 하면 지금 그 하여튼 만 오천 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입장료가. 그래서 뭐 이 펄보기 생활했던 이 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펄보기의 그 자취가 스며들어 있는 방이죠. 펄보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해서 펄보기 작품 가운데 15권 정도는 읽었고 책들도 소장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그린 힐팜도 방문했었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서의 그녀뿐 아니라 한국 이름 박진주로 한국에 보여준 애정에 대해 깊이 감동받아 그녀의 삶의 자취를 쫓아다녔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곳을 안내한 그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펄보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어서 여기를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펄보기의 작품을 한 15권 정도 소장하고 있고 또 그린 힐팜도 갔었다. 그리고 펄보기의 이름이 이 한국 이름이 박진주였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더욱 반겨했더라 이 말이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 진주라는 이름은 펄보기의 중국식 이름이 아니고 한국식 이름이네요. 그러게 펄보기의 한국 이름이 박진주였다는 겁니다. 그녀가 한국 혼혈 고아들을 위해 세운 경기도 부천의 소사원이 현재 펄벅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는데 역시 펄벅 인터내셔널 재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도슨트는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며 아주 반가워하셨다. 이 집은 펄벅이 태어난 곳이자 어머니 집으로 명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펄벅의 생가입니다. 그린 힐스팜은 나중에 펄벅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농장을 구입해서 마련한 그 집이고 이 집은 뭐냐면 펄벅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펄벅의 부모님들의 자취가 담긴 곳이죠. 그래서 이 방은 펄벅 어머니가 쓰던 방입니다. 펄벅 어머니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펄벅에 이런 게 있죠.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매니 조상 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목공업을 하시던 외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다. 아들이 인근 교회의 목사였지만 선교사 남자를 만나 선교사 부인으로 중국을 떠나겠다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 펄벅의 외할아버지는 목공업을 했다는 겁니다. 목공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인근 교회 그 목공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펄벅의 그 외삼촌이죠. 펄벅의 외삼촌은 또 인근 교회의 목사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교회 목사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선교사와 결혼을 한다고 딸이 얘기를 했을 때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기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라는 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고 하죠. 결국 결혼 선물로 손수 시계와 가구들을 만들어 떠나는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서 뭐 외할아버지는 펄벅 부모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그 펄벅 부모들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확고한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허용하면서
자신이 손수 만든 자기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목공 일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손수 만든 시계와 가구들을 만들어서 동령 그 먼 동령으로 떠나는 딸의 손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뭐 중국으로 간다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머나먼 그 2억 마리 땅으로 딸이 선교사로 남편이 선교사를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뭐 환영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죠. 대대로 가족들이 거주를 해서 이 집에 있는 대부분이 펄벅 선조들이 사용하던 가구였고 아담한 피아노는 아직 얼마나 소리가 맑은지 모른다며 직접 연주까지 해주셨다. 펄벅의 형제 자매들은 어린 나이에 여러 세상을 떠났고 오빠는 아주 유명한 의사로 WHO의 기초가 되는 저서를 집필했고 그 초판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이 이제 펄벅 어머니, 펄벅 가족들, 펄벅 부모 가족들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제 낡은 피아노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 선교사로 중국에서 생활하던 가족이 잠시 들어와 있을 때 펄벅이 태어났고 생후 3개월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펄벅이 태어난 방과 지내던 방도 구경할 수 있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잠시 미국에 들려 있을 때 잠시 미국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펄벅이 태어났죠.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펄벅이. 그러니까 펄벅의 생가입니다. 여기 침대도 놓여져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펄벅이 태어난 곳이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1910년으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든 18세가 되어서 했다. 그러니까 이 집에 태어나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18년 후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의 랜돈프 맥컨 여대에 입학했고 학위를 받은 뒤 교편을 잡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농학 박사인 존 로싱복을 만나 결혼하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바로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책을 쓰게 한 정신지적 캐롤이었다. 그러니까 여대를 졸업해가지고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또 중국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펄벅이 쓴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이런 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딸을 이제 해가지고 그 후 자궁 이상으로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딸을 입양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난 딸이 그러게 장애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불임이 되고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게 되자 이제 딸을 또 입양을 한 겁니다. 펄벅은 존벅과의 사이에 딸 제니스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아이를 입양했다. 그중 처음 입양한 제니스는 평생을 싱글로 살면서 복지 관련 학위를 받고 1973년 버먼트에서 요양 중이던 펄벅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정신지체인 언니 캐롤이 법적 후견인이 되어 그녀를 돌보며 살다 생을 마감했고 그 덕분에 캐롤은 부족한 것 없이 80이 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펄벅이 처음으로 그 입양한 제니스라는 그런 딸이 있는데 펄벅이 처음으로 입양한 그 제니스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펄벅의 첫째 딸 캐롤 이 캐롤이 정신지체아라고 했잖아요. 이 캐롤을 평생으로 돌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이 캐롤을 평생 돌보면서 살았다.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덕분에 펄벅의 이 장애인 딸 캐롤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런 그 제니스의 보살핌으로 부족한 것 없이 80이 넘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벌복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죽으면 저 정신 지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얼마나 그 죽으면서도 가슴에 한이 쌓였겠어요. 자, 눈을 못 감고 죽을 정도였죠. 아, 내가 죽으면 저 내가 처음으로 난 그 정신 지체인 딸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아마 있었을,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이 처음으로 입양한 제니스란 딸이 그 걱정을 해소시켜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신지체인 펄복의 딸을 결혼도 안 하고 평생으로 돌보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에 이 제니스는 그 펄복의 딸이 비록 정신지체인 그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무런 그 부족함이 없이 80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펄복은 참 입양하기를 잘한 것이죠. 제대로 된 딸을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친딸이 부족함이 없이 물론 그 우리나라 속된 말로 병신이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80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벌복으로서는 참 입양을 사람을 참 제대로 보고 입양을 한 것이죠. 참 진짜 백이 딸을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 입양된 딸이 자기 친딸을 평생 돌보면서 살았다고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1926년 미국으로 돌아와 코넬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첫 작품 동풍 서풍과 대지의 출판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이후 펄복은 첫 남편과 이혼을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던 리처드 왈시와 재혼을 한다. 외할아버지 작업대도 있고 직접 만든 책상 위에는 사진도 걸려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외할아버지가 그 펄복의 외할아버지가 목공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가구들이 외할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펄복의 조상들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온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이 펄복이 태어난 이 집의 가구들이 전부 그 외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펄복의 어머니에게 직접 만들어진 시계가 놓인 벽난로 또한 외할아버지 손에서 탄생했다. 펄복의 여동생 또한 유명한 작가였고 그녀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복의 여동생도 유명한 작가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매들이 전부 그 문필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끼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 가구들이 전부 외할아버지들이 손수 만든 가구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시계 이런 것도 다 벽난로 이런 것도 다 외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펄복이 외할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중간에 잠시 테라스로 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맛봤다. 정원에는 배나무, 사과나무도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올해는 결실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포도는 아주 달고 싱싱했다. 집에 갈 때 마음껏 따가라고 하셨지만 아까워서 따지를 못했다. 그런 뜰에 문 앞에 뜰에 이렇게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돌아갈 때 이 포도를 따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따올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막 가지고 온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처음 이걸 시작한 지가 녹화를 시작한 지가 49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방으로 갔다. 이곳의 집기 또한 외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것들이 많다. 벽난로와 소트부도
과학적으로 설계했고 감탄할 만큼 신기한 아이디어의 조리 투구들도 많았다. 이렇게 이것도 전부 그 외할아버지들이 그 만든 거라고 하시죠.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방이 이 집이 참 오래돼서 이 낡았죠. 네. 중간중간 벽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 구조로 지어져 오랜 세월에도 끄떡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낡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그 건재한다. 이 집이 튼튼하게 아직도 건재한다. 는 증거다. 이것이 이런 낡았다는 것이 이런 증거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집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아 이러면서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펄벅의 그 부모들의 손때가 다 묻은 생활 공간이죠. 펄벅의 부모들이 이곳에서 이제 펄벅을 출산하고 이런 겁니다. 가재 도구들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로 다른 크기 유리병하게 아래 적진 숫자의 의미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 유리병에 이제 숫자가 막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방 건너편에 마련된 다이닝 공간의 벽난로 옆에는 키 낮은 그릇장이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작품이었었다. 요즘 가구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교하게 세련된 디자인이었고 나뭇결이 그대로 느껴져 감동이었다. 이게 찬장. 이 찬장도 전부 외할아버지가 만든 거다 이거죠. 도슨트 분이 이끄는 대로 모든 방을 구경하고 채광권 벽에 걸린 사진 하나까지 모두 설명을 듣고 시계를 보니 어머나 6시가 넘어 있었다. 도슨트 분도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오겠다고 하셨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먼 곳을 방문해 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기프트 숍에 들러 살만한 기념품들을 구경했다. 책갈피와 도트, 액자도 구입하고 그중 표지에 한글이 적혀있는 살아있는 갈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글이 적혀있는 책도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나니까 어휴, 구경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6시가 넘었더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곳인데 4시를 훨씬 넘어서 6시까지 관람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모두 다 이 구경하고 인도와 남을 안내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을 쏟다 보니까 저녁 6시까지 넘게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프트샵 그러니까 선물 코너도 있었다 그거죠. 그 선물 코너에 바로 그 한글 책도 팔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문이 실린 이 작품은 장영희 교수가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었다. 그녀의 작품 곳곳에서도 펄벅을 만나게 된다. 이 장영희 서강대에 그 장영희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교수인데 이 장영희 교수는 정말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는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병을 많이 앓고 암도 뭐 무슨 암인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암도 굉장히 앓고 골수암인지 뭐 그것도 앓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암을 굉장히 암과 투병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이 장영희 교수가 이 펄벅의 그 책을 번역한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 장왕록 교수와는 장애인 딸을 키우는 문학도로서의 공감대가 넓어
대지 3부작의 번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가 그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가 장왕록 교수인데 장왕록 교수는 그 장애인 딸을 같은 장애인 딸을 가진 부모라는 점에서 펄벅과 일맥상통했다. 그래서 더욱 펄벅의 애정을 갖고 펄벅의 작품을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 딸로 인해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깨달았던 펄벅은 전 세계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눈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 아버지를 둔 아시아계 혼혈 아이들을 위해 1949년 펄벅재단을 만들고 환영의 집을 열었다.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이 재단에 기부해 전 세계의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인도주의자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펄벅은 자신이 태어난 생가이자 어머니의 집인 이곳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펄벅이 친필 사인을 담은 책들을 많이 기증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펄벅이 세상을 떠날 때 펄벅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여기다 기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펄벅 재단에 재단을 전부 기증했다. 재산을 기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벅의 미국 여행기라는 책은 총 5,000권 인쇄한 책 가운데 3,844권이라 적혀있다. 펄벅의 대륙횡단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중 메릴랜드 여행에서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언급하고 있다며 숙명이라고 하셨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막내딸이 딸을 낳았고 이름을 엘리너 루즈벨트를 따서 엘리너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나도 엘리너를 좋아한다며 뉴욕 하이드파크의 루스벨트 생가를 방문했다고 하자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하이드파크였다고 하셨다. 여기 이제 펄벅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펄벅이 사인을 한 책들이죠.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이 책들은 한 권에 75불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75불이니까 일시백 천만 한 권에 약 8만원 정도 하는 책이네요. 한국 돈으로 구입한 책마다 펄벅 생가 도장을 찍어주었고 좋은 명언이 담긴 책갈피도 끼워주셨다. 펄벅은 장애인 딸 이야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담은 이야기, 중국에서 혁명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이야기 등을 모두 친절하게 글로 써냈는데 그 이유는 삶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용기와 지혜를 주고 싶어 했다고 덧붙였다. 그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펄 가족이 중국에서 생활할 때 중국 국민당 그 군대한테 장계석 군대한테 온 가족이 그 몰살당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 닫을 시간을 고작 30분 남기고 도착한 우리에게 무려 3시간의 긴 투어를 해주신 그 마음이 감동이었다. 자신도 이렇게 긴 투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긴 폰과 긴 감사의 인사를 하고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개인 명함을 주시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자고 하시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냐며 아쉬워하셨다. 남편은 나오면서 사람이 그리우셨던 것 같다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하느라 힘도 들었겠지만 한편 말동무가 되어드렸으니 좋은 일을 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펄벅의 부모들이 그 살았던 낡은 집을 이 사람 혼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안내원 한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뭐 여기 뭐 특별히 문학에 관심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나 이따금씩 들리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문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펄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똑같죠. 그 뭐 일반인들이 누가 여기를 관심을 갖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 텅텅 빈 낡은 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안내원이. 그렇잖아요. 혼자 지키고 있다가 오후 4시가 되면 또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혼자 척척하게 시골에 있는 이 낡은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는데 간만에, 올해 간만에 진짜 문 닫기 딱 문 닫기 30분 전에 오후 4시가 되기 30분 전에 부부가 찾아, 단 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관람을 시작했는데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후 6시가 넘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관람을 하고 떠나올 때 그렇게 사람이 그리워서 가지고 생활했는데 이 외딴 시골에 텅텅 빈 낡은 집에서 혼자 낡은 집을 지키면서 있었는데 그런 날이 부지기수였는데 모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먼 곳에서 동양인이 와가지고 6시간 넘도록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적적하게 빈집을 지켰던 자기 자신이 참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적한 이 시골집을 오래된 시골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처럼 온 한국 손님을 아주 환대를 하고 즐겁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 장장 시간을 설명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돌아갈 때는 아쉬워하고 도우시라고 아주 그렇게 손을 붙잡고 포옹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 혼자 집을 지키면서 사람이 굉장히 그리웠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천천히 숨을 돌리고 정원 구경을 하다가 하기로 했다.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지만 하늘은 그대로였다. 여러분들 뭐 저녁 7시라고 해봐야 여름에 뭐 어두워지겠습니까? 7시라도 해나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의 부모들이 태어난 부모가 살던 집이고 또 펄벅이 이 집에서 태어난 집입니다. 거의 집의 벽에 이렇게 포도수가 달려져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헛간 앞에는 우물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우물이 마당에 이 우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이 우물도 한국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펌프 우물이죠. 예. 여기도 나와 있네요. 펄벅이라고 적혀 있네요. 펄벅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 모습이 헛간이 있었고 펄벅 센터 관련 안내판도 놓여 있었다. 펄벅은 한미 혼혈을 위한 센터인 오퍼튜니티 센터 발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1960년대 첫 한국 방문 이래로 8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녀의 성인 벅과 비슷한 박시성을 얻고 박진주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명예시민이 되었다.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씨 도움으로 부천의 혼혈 고아를 위한 소사 희망원을 열고 고아들이 인간적인 삶을 위해 애썼고 그 공로로 부천 소사원은 펄벅 기념관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린 일판과도 분위기가 비슷했다. 그녀의 유년 시절부터 결혼과 이혼, 출산과 입양, 작가와 박애주의자로서의 일생 동안의 모든 이야기는 그린힐 팜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그녀는 현재 그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린 팜, 아까 그 먼저 번에 보여준 그 그린 팜 농장에 거기에 그 펄벅의 묘소가 있는 겁니다. 예, 펜실베니아 비 내리는 오후. 펄벅의 그린 힐팜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오면서도 그 떠나기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 뒤를 돌아보면서 왔다 그거죠. 언젠가 꼭 다시 오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존 덴버의 노래를 들으며 토마스 울프 기념관이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애시빌로 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부들은 말이죠. 그
뭐 한국에서도 살만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하면 뭐 이런 여행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여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 이렇게 펄벅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펄벅이 태어난 집도 가보고 펄벅이 성장해서 그 구입했던 그린팜도 가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그 펄벅이 태어난 집에 간 것은 이제 그 평범한 여자고, 아까 먼저 번에 소개한 여자는 이 여자는 이제 수필을 쓰는 여자입니다. 이 수필을 쓰는 이 여자가 이제 그린팜을 찾아갔었댔고, 평범한 이 여자는 이제 그 펄벅이 태어났던 그 집을 생가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평범한 여자가 찾아갔던 곳은 이 펄벅이 태어난 장소고, 그러니까 펄벅이 태어난 장소니까 펄벅의 부모들이 생활하던 집이었었고, 그 그린 힐스팜이라는 곳은 펄벅이 성장해서 농장을 구입하고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글을 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처음 이 녹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화는 이것으로 끝냈고요. 다음에는 펄벅의 그 평전을 근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펄벅은 총 4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고요. 펄벅 다음에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느냐.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펄벅을 다 끝맺은 후에는 내가 메모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펄벅을 끝낸 다음에는 누구를 하냐면은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날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에 펄벅 사회를 하고, 그 펄벅 사회는 평전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펄벅 사회가 끝난 다음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펄벅 사회는 다음 주에야 녹화가 됩니다.